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현대 자동차가 오늘부터 개최되는 상하이 모터쇼를 통해서 더 뉴 아반떼 N의 외관 디자인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중요한 건 고성능 N 브랜드의 중국 시장 런칭을 공식 선언한 것이죠. 그럼 먼저 공개된 영상부터 빠르게 만나보시죠. 현대 자동차가 아시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고성능차인 아반떼 N을 선보인 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N 브랜드의 자신감을 중국 시장에 선보이면서 최근 급속하게 얼어붙은 중국 시장에서 판매 수요를 높여보겠다는 전략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 그룹에는 다양한 고성능 차량들이 존재하지만 아반떼와 같은 소형 또는 준중형 시장에서 분명히 잘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N 브랜드는 현대 자동차의 기술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브랜드의 가치까지 높이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디자인부터 볼게요. 이번에 공개된 모델이 국내도 최근에 선보인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의 베이스 모델이죠. 여기에 모토스포츠에서 영감을 얻은 고성능 파츠를 적용하면서 역동적인 주행 성능과 남다른 디자인을 적용한 버전이 바로 아반떼 N입니다. 먼저 일반 아반떼와 비교해보면 전면부의 블랙 가니쉬를 크게 확대했는데 이 블랙 색상이 멀리서 보면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덕분에 차량이 한층 더 낮아 보이는 자세를 완성하게 된 것 같네요.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좀 자세히 보면 사실 색상만 추가된 것이죠. 역삼각형 디자인이 부각되면서 더욱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범퍼 하단을 감싸는 스키드 플레이트 영역은 강렬한 레드 색상의 스트립으로 감싸면서 정중앙에는 레드 포인트를 삽입했죠. 하지만 전혀 다른 차량처럼 보인다는 점이 바로 디자인의 힘인 것 같네요. 그릴 내부의 패턴의 차이가 있고요. N 배지가 더해지면서 일반 버전의 아반떼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이 블랙 엠블럼과 하단을 감싸는 레드 스트립 영역만 교체해도 저렴한 가격에 고성능 느낌을 한층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측면부에는 고성능 느낌의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고 C필러 부분에는 유광 블랙 색상의 몰딩이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5 스포크의 휠은 좀 더 과격해도 좋을 것 같은데 심플하지만 고성능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측면 도어 하단에도 레드 스트랩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의 차이점은 이 블랙 색상이 더욱 확대되었는데 확실히 강렬한 느낌이고요. 듀얼 원형 머플러와 커다란 스포일러 윙은 고성능 차량만의 스포티한 이미지와 함께 실제 다운포스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력 성능도 한층 더 개선되겠죠. 전면에서도 이 블랙 엠블럼을 볼 수 있었는데 최근 공개된 제네시스 쿠페에서도 이 블랙 엠블럼은 누구나 마음을 뺏게 만드는 그런 마성과 같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DIY라 한다면 1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파워트레인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 아반떼 N에서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280마력 40토크를 제공했는데 파워트레인에 대한 불만이 적었던 만큼 페이스리프트 아반떼 N에도 그대로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출시가 될까요? 중국 시장에는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국내에서도 비슷한 시점에 아반떼N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짜릿한 아반떼N은 트랙에 그냥 그대로 올려놓아도 손색이 없는 차량인데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한층 더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변신한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기존 아반떼N도 충분히 멋졌는데 오히려 페이스리프트가 적용된 아반떼N이 미묘한 디자인 차이지만 더욱 날카롭게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공식 영상을 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